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오늘장 키워드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방송 이상로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일단은 초반에 약세를 극복을 하면서 상승 마감으로 돌아선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0.16% 오히려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233원 21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단 0.51%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왜 올랐냐,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시면,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로 가죠. 경기 선행지수가 99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99 정도 되면 우리가 100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51, 52, 또는 48, 49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이제 50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위축 국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국내 증시가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코스피 증시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고, 거기에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 자, 오늘 증시에서 전반적인 수급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이 304억,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연기금이라 했죠. 연기금이 다시 한번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 자, 지금은 기관 장세거든요. 기관 안에서도 누가 강하다고요? 바로 연기금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이끄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방어는 해줄 수 있어도 지수를 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면서 위에 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 걸 사게 된단 말이죠. 매수와 매도 호가가 있으면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기간, 특히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지금 증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을 잠깐 보시면, 자, 코스닥은 오히려 연기금도 매도가 나타났고, 투신도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에 외국인도 매도가 나타나면서 개인들만이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산 요령하고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물론 하락 종목수가 더 늘어났지만, 지금 코스닥은 중소형주 시장이거든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중소형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최근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먼저 기억을 하고 시장을 보면 더 좋으실 거고.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첫 번째 내용은 반도체 관련주 이상무, 이상없나? 자, 중소형주 강세, 대형주 약세.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두 가지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거기에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이런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하락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거센데, 그 이유가 바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겠죠. 우리가 이 화웨이라는 업체가 생각보다는 엄청 큰 업체입니다. 글로벌적으로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를 담당하고 있고, 또는 가전제품도 만들고 있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고, 랩탑 PC도 만들고 있고, 상당히 전자기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웨이라는 기업인데, 그 하웨이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 부분 미국이 하웨이 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미국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하웨이에 공급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퀄컴은 지금 공급을 제외를 시켰죠. 하웨이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겠는데요. 자, 두 번째는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 전자서명법 21국회라고 적어놨는데 21국회 상정된다는 얘기죠. 요 내용 두 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하웨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미국의 중국 하웨이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락마감하였지만 국내 반도체 장비,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소재 관련주의 주가 반등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였다. 자, 대형주인 SK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와 부품과 장비주들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이 아무리 사더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개인이 아무리 사도 주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으로도 충분히 주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웨이가 규제가 나타나는 것은 악재다. 그럼 호재에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우리가 15일 금요일날 국산화 관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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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기억나시죠? 그에 대한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반등이 나올 거예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소부장 관련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자, 그두 번째는 바로 소부장 펀드 조성 운영. 자, 소부장 펀드를 작년에 조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필승 코리아 펀드도 작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애탁 운용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펀드 규모가 1,000억 원을 넘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승 코리아 펀드가 1,000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3개월 만에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펀드가 조성되고 거기에 대한 돈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종목권에 대한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번 장에서 덜 빠졌던 이유가 될수 있다. 그세 번째가 바로 국산화 관련 예산 집행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썼던 내용을 보여드렸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얼마 썼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 썼다. 올해 얼마 쓴다. 계획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투자나 아니면 좋은 뉴스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상당 부분 2020년도 트렌드를 잡힐 수 있다. 그에 따른 부분은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차이를 잠깐 주가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강한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작년 2019년도 5월달에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똑같은 시기에 SK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자 2019년 5월달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냐? 2019년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 5월달, 6월달에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빠져버리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5월달에 가장 최저가를 찍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인텔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5월달에 최저점을 찍었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반도체 업종은
하웨이 때리기를 했을 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죠. 2019년 5월 달에 샘표나 샘표식품이나 유니온의 주가는 좋았거든요. 하웨이 때리기를 했을 때, 중국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반도체 업종은 대부분 다 조정폭을 나타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국산화 관련, 오늘 ENF 테크놀로지, 자,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3만원 간다 했죠? 3만원 간다 했죠? 3만원 때 곧장 가버립니다. 곧장 가버립니다. 이대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렇게 다이렉트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N자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N자형으로. N자형 넘어갑니다. 여기 터치했으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간다는 겁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게 들어요? 불화수소 관련 키워드 다 뽑아보자고. 두 번째는 국산화. 세 번째는 재료. 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또 뭐 있어요? SNS텍도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죠. 포토공정, 반도체 재료, 반도체 공정, 반도체 장비, 자, 필옵틱스, 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국산화 키워드죠. 노광기, 노광기 얘기죠. 노광기. 노광기 얘기했잖아요.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오늘 또 반등을 붙여요. 반대 붙인다고요. 자, 여기 오늘 인텍플러스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잖아요. 그죠? ISC 마찬가지 반도체 검사 장비예요. 쉬다가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급등 나왔어요. 바닥에서. 자, 우리가 전일 했던 그 DNF 마찬가지로 오늘은 쉬었지만 전일까지 상당한 모습 보이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모습이 좋단 말이에요. TCK. 자, 좋죠. 신고가를 가면서 그냥 유지를 해주잖아요.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도 안 좋다. 자, 물론 맞습니다. 다만, 지금 하위에 대한 규제는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도고 온 건 아니고 우려감이 작용하는 시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정부나 또는 기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개별적인 반도체 중소형주들에 대한 강세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소재 부품 장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이런 시장에서도 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공인인증서 관련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은행 계좌라든지 또는 증권 계좌를 볼 때 이 공인인증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서비스에 대한 혁신 저해,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공인인증서가 자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와, 21년에 됐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어떤 시대, 정보화 시대인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공인인증서 안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하지도 못하고 스마트폰에서는 버벅거리고 액티브엑스도 반드시 깔아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꼭 프로그램 설치하라 하잖아요. 그죠? 자, 전자서명법에 대한 개정안 20일 국회에 상정 예정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약 사항이었고 자, 여당에 대한 정책 이슈였어요. 우리가 정책 공부하셨죠? 여당 거, 야당 거 공부했죠?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키워드로 적혀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기억 안 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당과 야당의 정책 이슈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십시오. 이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자, 차트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책 이슈와 또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미리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에 따라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재료를 선점해야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수익을 같이 낼 수 있다고 했죠. 자, 블록체인 등 대체 전자 서명에 대한 수단이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했어요. 자, 한국전자인증 오늘 상한가였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이니텍
뭐 다들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보안 관련주 특히 잘 갔고 라온시큐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라온시큐어가 제가 보안 관련주 대장주라고 했죠. 자, 대장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세 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세 번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추천주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라온시큐어. 자, 내용을 보십시오. 아, 예, 다 필요 없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24, 지금 현재 정부24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지문인증 서비스. 자, 2019년도에는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시범 서비스 플랫폼 시범 사업자.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범 사업자로 해서 결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자, 이미 3천억 돌파해서 오늘 돌파를 했고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5월 8일이니까요. 자, 어버이날 선물 여기 5월 8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자, 이렇게 뽑아내요. 이렇게 이렇게 뽑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든다? 안 되죠. 항상 여기서 밑에서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자,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여기 한번 크게 움직일 때 언제 5월 12일이죠. 자, 5월 12일날 뉴스가 나왔던 게 뭐야? 라온시큐어. 라온시큐어 지자체 공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 구축하겠다. 자, 항상 블록체인이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쉽게 안 빠진다는 거죠. 상당한 상승세를 조금 더 붙일 것이다. 다만 오늘 큰 급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일부 존재를 해야 되고 쉬었다가 또다시 간다. 자, 저는 5천 이상 간다 봐요. 최소. 지금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요 자리에서 한번 쉬어가는 거고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꼭 가지고 보자. 보안 관련돼서 대장주는 라온시큐어다. 아, 그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니텍. 이니텍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을 일부 붙이는 모습이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매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7천원대. 장기적으로 그 시점까지는 주가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자인증. 자, 한국전자인증 상한가 왔는데 자, 마찬가지 요것이 앞에서 고점 시그널 뜨고 쌍봉 형태를 띄고 난 뒤에 주가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한번 매집 이루어지고 오늘 요번에 다시 한번 뽑아냈는데 자,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쉬어갈 수 있겠죠. 한번 쉬어갑니다. 곧장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뭐 이렇게 가지 않고 한번 갭으로 한번 쉬어 한번 때리고 쉬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급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 오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이 나타났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고 대신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특히 또 20일날 국회에 상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통과가 돼도 또 거기에 통과될 때 재료 노출이 되면서 주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자, 한국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 보시겠는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성명법에 대해서 개정안 20일날 국회 상정이 예정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자, SK바이오랜드, SK바이오팜 상장 소식에 강세를 보였어요. 자, SK바이오랜드하고 SK바이오팜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보면 SK바이오랜드가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고 SK식 오늘 반등도 나왔어요.
SKC 중요합니다. 잠깐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도 반등 나왔어요. 어? SK 케미칼하고 SK 디스커버리하고 SK 바이오랜드랑 SK 바이오팜, SKC가 어떤 관계냐? 자,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태원 SK 그룹에 대한 지분도입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그 최규환 씨는 누구냐면 옛날에 그 GI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씨 있던 건물 샀던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다 알아요, 저 사람. 자, 그 최신원, 요 사촌 지간이고요. 최창원도 따로도 사촌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자, SK라는 기업이 있으면, 지주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 SKC,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ENS, SK건설,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그 SK네트워크스예요. SK네트워크스. 자, 여기에서 SKC 안에 SK바이오랜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SK 디스커버리는 따로예요. 별개입니다. SK 그룹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된 SK에디가 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얘는 따로예요. SK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SK 케미칼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입니다.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SK 바이오팜에 상장이 되었을 때 효과를 SK 케미칼의 디스커버리 볼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왜? 따로잖아요.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상장됐을 때 SKC나 바이오랜드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맞다, 아니다?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SK 그룹 안에 SK 바이오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K 그룹 안에 보더라도 제약 바이오는 얘밖에 없어요. 얘는 따로예요. 그러면 이 SK 바이오팜이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떤 식의 지분 구조가 형성될지를 대충 윤곽이 나온다는 거죠. 그 상장 기대감이 오늘 SK 바이오랜드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쪽과 관련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분 구조를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 말씀드릴 텐데, 자, 최근에 우리가 이 시간에 했던 종목군들이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앞서서 라온시큐어도 얘기했었는데, 라온시큐어도 오늘 뽑아내는, 25%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대주전자재료도 세 번 했죠. 오늘 강하게 뽑아내면서 오늘 또 신고가 갔어요. 아니네, 오늘 24,000원 갔으니까 550 모자랐죠, 아직. 대신 20, 보자. 아직 안 되네. 7월달이니까. 52주 신고까지 조금 보자. 500 모자랐어요. 그 ENF 테크놀로지도 전에 오늘 또 강하게 뽑아내면서 또 3만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SCI 평가 정보. 다 한 번씩 했죠? SCI 평가 정보도 오늘 하루 동안 22%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넘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를 잘 타고 가고 있고, 그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재료를 미리 잘 선점하고 있으니까 수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족분이 이러시죠. 아, 대표님이 로봇 같다고. 자,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지금은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손절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운이 좋게도 저희가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라도 뭐 인간적인 면모로 손절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한번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러면 거기에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VM 대주전자재료 SCD인데요. 자, 일단 오늘 SCD 잠깐 보시면, SCD 기억나시죠? SCD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드리겠다 했던 종목이 또 급등을 하면서 오늘 또 14%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주들은 쉽게 안 빠집니다. 특히 지금 요번 여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보다 BLDC, 모터. 자, 요게 이슈가 된다 했잖아요. 요 관련해서. 자, 요 기업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첫 번째는 MLCC예요, MLCC. MLCC는 반도체 쌀이라 했어요. 삼화 콘덴서, 삼성전기, 대주전자재료. 두 번째는 2차전지. 2차전지에서 응극재에 대한 재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주전자재료예요. 자, 뭐, 인터넷에 보니까 주전자라고 표현하는데, 큰 주전자 업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이 대주전자 재료가 앞으로에 대한 저는 성장감이 있다고 봐요. 요번에 한번 얘들이 여기서 한번 꾸었다가 지금 올랐거든요. 요번에는 좀 더 연속적인 상승을 붙일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자, 대주전자 재료 요번에 오늘 하면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자, JVM. 자, JVM 중요합니다. JVM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이 JVM이 우리가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업체입니다. 약국 조제 자동화 장비 업체예요. 말이 어렵죠? 쉽게 우리가 약국 가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받으면 약봉지에 컴퓨터 글씨로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달달이 이렇게 쭉 약이 뭐 3일치 이렇게 달려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컴퓨터로. 이름이나 뭐 이렇게 언제 먹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이 들어있다 이런 게 막 적혀 있어요. 그 약봉투에 또 종이봉투에 또 뭐 적혀 있어요. 이 약을 효능 효법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자, 요런 거를 요즘은 옛날에는 일일이 막 약사가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다 자동화입니다. 그 자동화 기기를 만든 업체가 바로 JVM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언택트 사회거든요. 특히 약국 같은 경우에 알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죠. 키오스크 관련주가 떴듯이 마찬가지로 약국도 무인 약국 시대로 또는 약사 한 명의 알바가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바뀌고 있다는 거고. 아마존이 얼마 전 2018년도에 투자한 회사 온라인 약국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이런 자동화 기기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특히 또 JVM은 대주주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빵빵하죠, 회사도. 회사도 빵빵합니다. 영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뭐 도덕적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영업력이 된다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JVM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관심있게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같이 한번 보셨고, 자, 우리가 4월 달에 했던 내용이 상당히 좋았는데, 5월 달은 더 좋습니다, 지금.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또는 경제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종목분들, 뭐, 그 전에 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내용들로 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7월 그 저희가 7주간에 100%를 냈었는데 이때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사실 시장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던 시점에서도 개별주로는 가능하다. 베스트 수익률 제가 또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급등은 또 먹어본 놈이 또 먹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할인 이벤트 가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가 라이브 방송 8시 반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때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종목에 대한 AS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군들을 함께 풀어봅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고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이 라이브 방송을 못 듣는다, 나는 직장 다니고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라이브 방송 요약이라고 해서 또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 내용을 또 확인이 가능하세요. 하도 너무 많이 물으셔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하는데
요 방송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올려드려요. 5월 18일 라이브 방송 요약 및 코멘트 정리. 그래서 여기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런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본인 걸 검색하면 나옵니다. 매일 한 종목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빨간색과 검정색 나눠서 했는데 했죠. 자, 그리고 거기에 와우밴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이폰 이용자분들은 와우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와우 카페라고. 예. 요 와우 카페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경제TV 와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또 이렇게 믿음직한 또 저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기업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그걸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